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인천발전협의회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지역 현안과 문재인 대통령 인천 공약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민사회가 요구한 여야 민정협의체 구성과는 일단 거리가 있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경부활 인천 환원을 비롯한 인천 지역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들 공약이 언제 어떻게 추진될지 정책 방향이 마련됩니다. 인천 공약이 실제로 실현될지 아니면 폐기될지 기로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인천 경실련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선 공약 관련 여야 민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공약 이행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선 공약에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만큼 협의기구의 민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국정방향을 정하다 보니까 여야 정뿐만 아니라 민간도 같이 참여하는 여야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한 공약들이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지역 국회의원과 군구가 참여하는 인천발전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대통령 공약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날 모아진 의견은 먼저 국회에 전달해 협조를 구하고 추후에 청와대에도 전달할 방침입니다. 다만 민간이 참여하는 여야민정협의체 구성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국회에 인천 관련 현안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고요. 시민사회가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이 참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경실련은 역대 대통령처럼 인천 공약 이행을 소홀히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폭풍이 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속한 공약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약 이행 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주문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